야, 우린 첫 번째 사생팬이야, 사생팬. 57.8kg. 57.8kg. 너 큰일이. 너 지금. 야, 너. 이거 새겨들으세요. 57.8kg 뭐 얘기하는지 알죠?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왜 그러니? 42.4. 그럴듯하게 하니까. 57kg 진짜 같잖아. 진짜 같잖아. 아, 그럼 안 나는 거야? 야,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우리. 죄송합니다. 넌 끝났어. 죄송합니다. 좋은 카드를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얘를 23kg 안 다른 쪽으로 보내든가. 얘를 아니면 이 휴게소에 누구 가든가. 23kg. 나무에 매달고 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우공주에 관련한 문제를 드릴 거고요. 예. 네. 여러분 세 팀은 달려나가서 이 어딘가에 있는 그거에 해당되는 답을 보여주세요. 아니 이 어딘가에 아. 숨어있구나. 세개씩 로봇이야. 머리 쓰는 게임 이야기 로봇이야.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휴게소인데요. 네. 그래요, 정말. 지호 공주님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아, 이거 진짜 골라서 사오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도 알지. 알겠어. 나 딱 알아. 과일 게리 팀이 되니까 이런 게 좋네. 지호야,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먹었던 그거? 그거. 아, 얘 따로 말하는 거구나. 그거. 자, 준비. 이거 먹으신 거 출발. 이거 빠르다고 좋은 거 아니야? 빠르다고 이게 생각이 빠르다고. 빠르다고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아니야. 빨려놓고 좋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얘는 더우니까요. 시원한 팥빙수. 팥빙수 아니면 와플. 첫째 거 여자들 좋아해. 아니면 여자들 좋아해. 통감자만. 지훈이가 통감자. 오케이. 통감자래. 오케이 알았어. 통감자. 왜냐면 휴게소 들을 때마다 지훈이가 통감자 먹었어. 오케이. 지훈이 아까 일단 한식. 그렇지. 좋아해. 지훈은 일단 무조건 한식류야. 저기 중국 요리는 아니겠지? 중국은 아니에요. 중식은 아니에요. 이쪽.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냉면 가자. 냉면 가자. 빨리. 가자. 물냉면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차에서 대화 나눴잖아요. 기다려. 이남수는 저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주세요. 형, 저기 가요. 저 아니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서울 가서 계시면. 아, 왜 서울 가서 계시면. 아니, 저기. 물냉면. 방금 4,000원 받았어. 내가 봤을 물냉면이 확실해. 이제 물냉면. 한다. 지금 한다, 우리 거. 물냉면 시원하게 해서 시원하게. 어머니. 냉면 두 개. 아니, 순번을 기다리세요, 순번을. 아, 예,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아유, 왔어. 안 되지. 아, 멀리 갔잖아요. 저리 가라고. 안 되지, 이러면. 저희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517이에요. 517이에요. 아주 푹 떨어지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죠? 감자 한번 드셔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아까 먹었어요. 드셔봤어요. 예. 먹은 것도 안 봤어? 너는 입 열지 마 그냥! 다음으로! 너 뒤돌아 있어! 아, 선생님 여기서 상인선 타고 가라.